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에서 확인하십시오. 6월 말까지 특별한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교시 얘기에 예고해드린 대로 미래에셋증권의 한정숙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최 선생님은 안녕히 가시고요. 예. 한정숙 선생님은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중국 이야기 좀 해주신다고요? 네, 최근에 네, 네 중국 얘기 중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뭐 다 들으면 영향가 있는 좋은 얘기겠습니다만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생각하다가 중국은 중국 정부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 시장이고 나라죠. 네. 그러면 결국 중국 정부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중국 정부가 경기와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가 되게 중요한 단서가 될 텐데 생각하시기에 요즘 중국 정부는 고민이 뭐가 제일 고민인 것 같습니까? 일단 저희가 지난해 중국의 이제 중장기 전략에 대해서 좀 예. 논의하는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오중전회라고 해서 네. 중장기적으로 이제 중국이 어떻게 하면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연착륙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했던 시점이거든요. 연착륙이 고민이다. 네. 자칫하면 경착륙한다는 뜻인데 그 말은.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지난해 단기적으로만 두고 봤을 때 지난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글로벌리 유동성이 많이 풀렸고 중국 역시도 이제 유동성을 많이 풀었던 네,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 올해 같은 경우에 1분기 때 중국이 이제 18.3%라는 경제 성장률을 굉장히 높은 경제 성장률을 예, 예. 기록을 했는데 사실 이런 성장률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는 어렵거든요. 예. 네, 그리고 좀 속도 조절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브레이크 좀 밟아야 될 것 같다고? 네, 또 풀린 유동성들이 지금 현재 글로벌리 회수될 것이다 라는 뭐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뭐 테이퍼링 한다고 네, 테이퍼링 하고. 얘기가 예. 나왔듯이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중국에서 유동성이 흡수되는 영향들 때문에 그게 이제 좀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구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예. 아무래도 이제 재정 투입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면 그만큼 금리도 따라 올라가게 되고 나중에는 그게 결국 경기 후퇴로 일어나게 되는데 예. 이 후퇴 구간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가져 갈 수 있는지가 중국의 입장에서는 좀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퇴 구간은 언제쯤 나올 걸로 예상을 하면 옳습니까? 일단 저희가 작년에 연간 전망을 할 때 그리고 올해 이제 중국에서 전국 양회에서 중장기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했을 때 전반적으로 감안을 해보면 앞으로 5년 동안은 네. 5%대의 경제 성장률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다만 그 이후로 가게 되면 일단 1인당 GDP를 지금 중국에서 현재 평균을 한 2만 불 정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게 앞으로 좀 슬로우다운 해지는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되면 2035년도에는 1% 후반 그리고 2% 초반까지도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라고 중국도 좀, 네, 추산이 되고 때문에 드디어 1-2% 네. 성장이요. 2030년쯤이면 네, 그래서 얼마 안 지금 10년 남았네요. 얼마 네. 안 남았네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경제적 충격을 덜할지 왜냐하면 저희가 과거에 뭐 아르헨티나나 이런 사례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고 최근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이게 생각지 못한 이런 이벤트들로 인해서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경계하고 있다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파르게 감소할 것이 분명한 경제 성장률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경제 둔화가 걱정인 건지 아니면 그동안 경제 성장률도 꽤 높았고 그로 인해서 과잉 투자도 있고 거품도 있는데 이 거품이 충격을 받아서 꺼지는 것이 걱정인 건지 같은 얘기입니까 결국? 네, 결국에는 뭐 같은 얘기이긴 한데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후자 쪽에 대한 경계심이 조금 단기에는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말씀드린 그런 구축 효과나 예. 뭐 여러 가지 연착륙 얘기나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부분이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사실 올해 걱정할 건 그렇죠. 아닌 게 저도 네. 뭐 내년 이후에 중국 정부의 고민까지 같이 고민해주고 싶지는 않아요. 네,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8%대 성장률 나올 것이다라고 국제
기관들이 다 이제 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1분기 그리고 상반기의 경제 흐름만 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달성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18.3%의 성장률에서 앞으로 향후 둔화되는 그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지면 가팔라질수록 아무래도 실업률도 많이 나오게 되고요. 또 이제 잉여 생산이 중장기적으로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왜 이런 고민들이 지금 시점에 시작이 되느냐. 왜냐하면 네. 사실 글로벌 경기가 올해 다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워낙에 기저 영향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뭐 미국의 고용시장 얘기를 계속해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 나오는 것들도 보게 되면 굉장히 네. 좋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좋은데 왜 중국은 이런 지금 고민을 하느냐? 네, 좋은 시점에 고민을 하느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과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중국이 한번 이거에 대한 후유증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좀 조절을 하려고 하는데 중국의 2008년도 때를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게 되고 그리고 과한 유동성을 통해서 이제 재정 지출을 해왔고요. 그게 예. 경제의 턴어라운드를 이끄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풀린 자금들이 어디로 들어갔는지를 보게 되면 철강이나 시멘트나 뭐 그런 평판유리나 뭐 이런 석탄과 같은 그런 인프라 투자로 많이 유입이 되게 됐고요. 예, 예. 그래서 결국에는 뭐 글로벌 경제 위기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수요도 굉장히 없었던 상황이어서 네. 결국엔 이게 잉여 생산으로 남게 됐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그 이후에 2013년도에 결국에는 그림자 금융이라는 문제점이 야기가 되면서 중국이 그때 당시에 이제 경착륙에 대한 우려들이 나타났었고요. 중국 정부가 이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계속해서 최근까지도 나타났었던 거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중국 정부가 생산을 늘려서 세계 경제의 파탄을 막았고 이번에도 본의 아니게 중국만 대체로 공장이 가동되면서 세계가 돌아갔는데 그렇게 열심히 공장 돌리고 나면 항상 몇 년 후에는 그 과잉 생산, 과잉 가동에 따른 후유증이 오더라. 네. 전 세계 경기야 풀리건 안 풀리건 그거야 저 동네 얘기고 중국은 이번에도 또 그게 고민이다 이거군요. 네, 저희가 이제 PPT를 가지고 네. 왔는데 그 두 번째 이제 철강과 관련된 PPT 두 개의 차트가 있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예. 중국의 이제 조강 생산량이 2009년도 때 갑자기 글로벌 전체 비중에서 확 올라갔네요. 가파르게 뛰어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런 후유증들이 야기가 됐던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도 또 올라갔네요. 네, 갑자기 60%까지 많이 올라갔고요. 아무래도 중국은 코로나가 빠르게 안정화되면서 공장의 네. 가동률이 이제 원래 수준까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거든요. 네. 그런데 글로벌리하게는 생산할 수 있는 여력들이 없다 보니까 중국이 이거를 메이크업하면서 전체 글로벌 비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게 60%까지 이제 올라왔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오른쪽 차트를 보시게 되면 뭐 이런 철강제나 이런 부분들의 재고의 리스타킹이 진행이 되어 왔고 지금은 상당 부분 재고가 채워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생산을 가속화하기에는 앞으로 잉여 생산으로 남을 수 있다라는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좀 분명한 점은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하고 있고 그만큼 또 선진국에서 이런 공장과 그리고 생산 공급망 들의 정상화가 상반기 때는 지연이 됐지만 하반기 때 정상화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하반기 이후서부터는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중국이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시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6월 달에 어떤 얘기를 하게 됐냐면 이제 철강 구조조정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예. 그래서 중국의 철강
철강 생산을 이제 공기 오염이 굉장히 심한 지역 같은 경우는 3분의 2까지 줄이고 그리고 공기 오염이 심하지 않은 지역은 지금 생산 능력의 80%까지 줄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이라는 굉장히 좋은 명분 하에서 이렇게 구조 조정을 좀 진행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하반기에 그런 영향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나온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조 조정 안 하면 하반기에는 갑자기 수요 감소가 올 거다. 네, 맞습니다. 다른 공장 돌아가기도 하고 할 테니까 유럽이나 미국 공장도 돌아갈 테니까. 네, 거기에 최근에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 압력들도 강화되고 있고요. 또 동맹국들하고 이제 협력을 해서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1대1로 그냥 싸우면 됐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국이 더 좀 발목이 많이 묶인 상황이고 이거에 대한 어떤 대외적인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런 리스크를 최소화해서 이런 힘들을 비축해둘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게 올해 하반기에 중국 정부 입장에선 가장 큰 이벤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강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 정부가 철강 생산을 줄이라고 하는 바람에 올랐죠, 오히려. 네. 그랬는데 앞으로도 계속 줄일 거다는 예상이고 그러면 철강 가격은 강하게 유지될 것 같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철광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상황이고요. 철광석 가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국의 생산 가속화도 있지만 이제 호주와의 관계 악화에 따라서 석탄 안 주죠. 철광석을 이제 많이 안 주는 영향 때문에 가격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 생산을 축소시키게 되면 단기적으로 철강 가격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내 철강사들은 그거에 따른 반사 이익들이 있을 수 있었던 환경이긴 한데 그런데 중국이 그만큼 생산을 낮추게 된다면 아무래도 철광석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이제 하반기 이후서부터는 이런 가격의 추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좀 속도 조절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상반기 때 이제 많이 올랐었던 이런 소재 가격과 연동돼서 많이 올랐었던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다소 좀 중립적으로 이제 비중을 조금은 조절을 하실 것을 좀 권유드리고 있고요. 중국이 이에 앞서서 또 철강 수출과 관련된 이제 혜택들 주던 것들 다 폐지했거든요. 세제 혜택들 같은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철강 물동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낮아질 수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이제 해운 지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연말 가면 갈수록 이거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을 좀 염두에 두실 하반기는 그런 리스크 요인들을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유럽과 미국에서는 공급 차질 있었던 게 꽤 많이 회복될 걸로 보시는군요. 네, 하반기에는 뭐 백신 접종에 따라서 이제 좀 안정화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 가지 중국 그 지표들 중에 자꾸 마음에 걸리던 것이 소비가 빨리 안 올라온다,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자꾸 들려요. 그렇죠? 예상치를 최근에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하회한 부분들은 맞습니다. 그리고 펜트업 수요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생각보다 조금 덜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데 뭐 아주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속도 조절이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시크리컬 중심으로 해서 경기가 빠르게 회복이 됐던 부분들에서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의 개선세는 앞으로도 그래도 뭐 빠르진 않아도 천천히 이어질 수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의 가장 큰 요인이 백신 접종 증가에 따른 이제 코로나 안정세 그에 따른 이제 지역 간 이동이 조금 더 원활해졌다라는 부분들에 의해서 이제 소비 심리는 계속적으로 좀 크게 망가지지는 않는다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중국 정부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철강 산업이나 과잉 생산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하고 있는데 소비와 관련해서는 정책 지원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양하고 싶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오히려 소비 쪽이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소비재에 대해서 조금은 비중을 높이면서 이런 전체 증시가 지지부진할 때 방어를 좀 하면서 가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주식 중에는 네. 소비재면 예를 들면 뭐 있어요? 중국에? 그런데 소비재 안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올라왔어요. 작년 하반기서부터 많이 올라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여전히 심한 가운데 이제 경기 소비재 중에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차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던 영향 때문에 선제적으로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예. 저희가 3월 이후서부터 중국 정부가 지역 간 이동 규제를 완화해줬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백신 접종량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외부 활동이 더욱더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4월에 있었던 청명절, 그다음에 5월에 있었던 노동절, 그다음에 6월에 있었던 단오절 그 연휴 기간 동안 뭐 고향이라든지 이런 지역 간 이동들이 조금 더 많아졌던 상황이고 아웃도어 활동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비재를 볼 때도 어떤 분야에서 특정 지어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특별하게는 이제 화장품 쪽이나 혹은 입는 의류 쪽이나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미용 관리를 많이 하게 되니까 미용 관련된 의료기기나 그런 뭐 여러 가지 치료와 관련된 의료기기 관련 업체들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 포인트를 조금 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르기도 좀 올랐겠죠? 당연히 가격이? 네, 뭐 일단 대표적으로 화장품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었고요. 네, 그래서 주가가 이제 뭐 3월 이후서부터는 계속해서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그리고 의류 관련해서는 최근에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세자녀 정책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자녀 정책이 나오면서 아동복 만드는 네, 업체가 있는데 그런 네. 업체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여전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우상향하는 그런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고 그 이외에 이제 남성 의류 만드는 업체 주가 역시 반등해서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다가 최근에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뭐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기기 관련된 부분이나 의료 서비스 관련된 업체들도 수요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미용기기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에서 만드는 의료기기보다는 뭐 한국이나 일본에서 만드는 의료기기 업체들도 한번 관심 있게 같이 보시면 중국향 매출 늘어나는 것들을 네, 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소비가 부진한 건 그냥 좀 생각보다 천천히 회복되는 것뿐이다. 큰 별거 네. 아니다라고 보시는군요. 아무래도 소비에서 비중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건 자동차 쪽이거든요. 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는 선수요가 이미 많이 발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견인을 해줘야 전체 지수도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속도 조절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건 아닌 것 같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작은 소비들은 많이 일어나고요. 최근에 이제 6월 18일 있었던 쇼핑 페스티벌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JD.com에서 이제 주최를 하는 행사이고 온라인 쇼핑인데 거기서 판매가 많이 됐던 항목들이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가 반독점법을 좀 강화하면서 중소형사들 브랜드도 많이 런칭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사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었고요. 또 국내 화장품 판매도 많이 늘어났었던 상황입니다. 특히나 뭐 닥터자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전 그 당시에 매출 증가가 역대 최고치 이렇게 기록을 한 걸로 좀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화장품 수요도 굉장히 많이 일어난 것들이 최근 소비 트렌드에서도 직접 나타나는 걸 네,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장품 늘 것 같긴 한데 한때는 한국산 화장품이 제일 좋아요가 이제 중국 소비자들의 취향이었다면 많이 변하고 있다고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꼭 이제 한국산 화장품 아니라도 되고 좋은 거 찾으려면 유럽산 아니면 뭐 중국산 화장품도 why not 그렇게 바뀌어서 그 소비사 하나도 우리나라 화장품 꼭 좋으리라는 법 없다는 말씀도 듣기도 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이제 저희가 화장품이 중국
매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었던 때가 있었고 그때 당시를 이제 복기를 해보면 저희가 이제 딸공 같은 그런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매출들이 많이 늘어났었는데 예. 아직까지는 이 코로나가 완전히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쪽에서의 매출 발생은 일단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사실은 이 기술력이라는 것 자체가 화장품 에서는 캐치를 빨리 할 수 있는 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중국도 기술력이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도 중국의 화장품의 실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들도 중국인들이 이제 중국의 화장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유럽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색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에 이제 비싼 화장품들이 잘 팔리는 성향들은 과거서부터 쭉 이어져 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한국의 화장품들이 과거 대비해서 이제 매출 증가나 이런 것들이 힘을 못 쓰는 환경은 맞기는 하고요. 경쟁도 심화된 부분들은 맞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중국의 이런 억눌려왔던 소비가 좀 되살아나는 점에서 저희가 긍정적으로는 볼 수 있는 포인트는 맞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과 관련해서 약간의 좀 논란과 궁금증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원자재 가격 좀 낮추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거품을 빨리 끄기도 하고 또 그게 원가 부담도 되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다시 생산이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 이거는 수급의 문제라서 계속 오를 것 같은데 미국은 뭘로 만들겠어? 공장 돌리려면 원자재로 만들겠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원자재 시장은? 뭐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진다라는 부분이지 중국에 예. 대한 수요가 완전히 없어진다라고 보긴 어렵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워낙에 글로벌리하게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들이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해서 발생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자체가 지금 당장에 다운이 된다라고는 보여지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 이런 수요가 뭐 몇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서도 좀 타이트닝을 함께 된다면 투자 수요나 이런 것들이 다소 좀 완만해질 수 있는 구간들로 내년에는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 원자재 가격에 있어서는 뭐 지금 당장에 하락을 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좀 그거에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중국 정부의 입장이다 정도 이렇게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에서는 소비재들 좀 바라봅시다. 뭐 이런 말씀 주셨고 왜 그런지는 설명도 주셨고 소비재 종류가 뭐 있습니까? 라고 들었는데 일단은 뭐 화장품도 있고 의류도 네. 있고 미용 의료기기 정도 그런 네. 것들 네. 그 최근에 뭐 화학 철강 이런 거 오를 때 인플레이션 수혜주라고 하는 거 오를 때 한동안 찬밥이었던 게 그 성장주들이었어요. 중국에서도 이제 인터넷 관련 주들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새로 뜨는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기도 하고 그런 쪽은 아직은 그쪽으로는 매기가 안 갈 걸로 보십니까? 저희는 일단 오늘 저희가 7시에 네. 저희 스마트머니에서 세미나 에톰이라는 방송을 했고요. 거기서 네. 자산배분 쪽에서 설명을 좀 주셨었어요. 예, 예. 근데 일단 중국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제 글로벌리하게 아무래도 테이퍼링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사실은 조금은 약해진 거는 맞고요. 거기에 성장주들도 글로벌리하게 좀 어려움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작은 기업들까지 다 좋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워낙에 장기 성장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리하게는 빅테크 기업들은 여전히 투자가 유효해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저희는 일단 미국에 대한 주식은 조금 더 선호를 하는 반면에 중국에 대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약화돼서 저희는 좀 계속해서 올해는 중립적인 의견을 제시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 주식이 가려면 사실 성장주가 빠르게 치고 올라와줘야 예. 주식이 이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일단 중립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모든 성장주들을 다 끌고 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준비해온 그림 첫 번째 거를 한번 보여주시면 과거에 이제 성장주와 가치주 간의 트렌드를 한번 체크를 해보실 수 있는데 이게 5년에 한 번씩 사이클들이 좀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작년과 올해를 보게 되면 이 사이클이 조금은 크게 다른 점들을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보면은 성장주들이 굉장히 빠르게 달렸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초반에 잠시 얘기는 드렸지만 오중전회라는 중국의 큰 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5년의 중장기 계획을 이제 세우는 회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뚜렷하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수립을 할 때는 성장주를 그냥 바스켓으로 담고 가시면 관련주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환경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올해 전국 양해에서 앞으로 어느 정도의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이미 했고 주가에 다 반영이 된 이후에는 실적들을 보여줘야 되고 정말 우량한 종목들 중심으로 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하셔라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성장주와 가치주의 이 손바뀜들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환경 속에서 성장주에 대한 투자를 완전히 비중을 0으로 가져가자 이런 측면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국의 중장기 성장 굉장히 명확한 가운데 특히나 우량주 중심으로는 이런 수혜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장주를 가져가실 때는 이제 그렇게 우량주 중심으로 해서 좀 포트폴리오를 담아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기대하는 수익률 자체는 높게 가져가기는 작년 대비해서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그림에서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예. 과거에도 어떤 환경들이 있냐면 내년에 이제 당대표 대회라는 회의가 있고요. 이게 바로 중국의 이제 인사 시즌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권 교체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이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장기 연임이 가능한 반면에 다른 이제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인사 교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환경 속에서는 뭔가 투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의 주가 상승 속도가 가파르게 나타나기는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원하는 그런 기대 수익률을 조금은 낮추면서 장기적으로 정부의 어떤 정책이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장주 중심으로는 다 가져가시는 게 이제 좋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리스크 요인을 좀 집어드리고 싶은 분야는 바로 플랫폼 업체들이에요. 네. 사실은 소비가 좋아지면 과거에 이제 온라인화가 되면서 이런 플랫폼 업체들이 가장 많이 수혜를 받게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분야가 이 플랫폼 분야인데 중국 정부가 작년 말부터 이런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좀 강화해 왔던 상황이고 뭐 올해 벌금들을 계속해서 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플랫폼 업체에 대한 투자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올해는 좀 주의가 필요한 분야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계속 플랫폼 업체들 혼낼 거라는 말씀이죠? 아직까지는 좀 그게 완화될 시점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 좀 손보고 걸 필요로 한다. 소비 결국은 뭐 소비재 정도가 가장 좋아할 만한 대상이네요. 네, 소비재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야 그리고 다만 소비재가 좋아지더라도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는 좀 주의하자 이렇게 정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비재들은 그냥 개별 종목들 좋은 것들만 좀 담는 게 나아요? 무슨 ETF 이런 게 더 활용도가 좋습니까? 뭐 잘 아시는 분야는 소비재 담으셔도 괜찮은데 그런 너무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높은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의 이제 긴축적인 이런 스탠스 자체가 밸류에이션 높은 쪽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재도 조금은 선별을 해서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중국의 있습니다. 중국의 소비재는 되게 높죠. 멀티플 높죠. 백주 같은 기업들은 네. 멀티플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네. 이 플랫폼 주식은 중국 정부가 시비 거는 것만 조금 잦아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걱정되기는 하는데 그러면 투자의 관건은 중국 정부가 왜 그러는지를 알면 딱 이제 그만하겠네 아이고 더 하시겠네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런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연간 전망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었고 예전에 이제 3% 나왔을 때도 설명을 잠시 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가장 관건은 단기적으로는 디지털 위안화의 보급화가 첫 번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QR코드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었고 P2P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큰 규모로 빠르게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업은행의 비즈니스를 다 빼앗아가는 그런 환경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 정부가 해야 되는 게 디지털 위안화의 보급을 확산시켜서 이 헤게모니를 글로벌리하게 빨리 중국이 끌고 와야 되는 시점인데 이쪽이 방해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때까지는 좀 제재 압력들을 가할 것이다 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 동계올림픽에는 이제 완전히 보급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전까지 좀 이게 헤게모니가 완전히 넘어 오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좀 제재 압력들을 갈 가능성들을 저희가 열어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중국 하고 인민들이 위챗페이, 알리페이 이런 거 쓰지 말고 중국 정부가 만든 디지털 위안화를 쓰게 하는 게 목표다. 사실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냐면요. 이제 디지털 위안화를 상업은행에서 이렇게 발행을 하면 그 지갑을 통해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게 지금의 플랫폼 업체에서도 사용 가능하게끔 이제 지금 이런 플랫폼 업체들이 좀 정부와 협조를 하는 그런 상생의 이제 구도로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중국 정부가 하라고 하면 할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착이 될 때까지 좀 붙이지 않을까. 그거 시키려고 막 데려가서 납치도 하고 막 감금도 하고 그래요? 그냥 말로 하면 할 것 같은데 그건. 뭐 기사들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확인은 저희 입장에서는 좀 어렵고요. 네. 그런 것이다. 알겠습니다. 속내를 좀 알고 싶었어요. 자, 미래에셋 증권의 한정숙 선임연구위원 오랜만에 나오셔서 중국 상황, 중국의 고민들 쭉 설명 주셨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중국 정부는 일단 미국이 테이퍼링하면서 생길 수 있는 경착륙 때문에 중국이 손해보거나 충격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좀 빼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 주셨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혹은 뭐 소재 혹은 뭐 시클리컬 이런 것들은 그리 좋을 것 같지는 않다.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 충돌하니까. 그리고 충돌하는 또 하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플랫폼 얘들도 좀 더 혼날 것 같다. 그러니 그래도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중국 정부가 바라는 바니까 소비재 업종들 잘 들여다보면 거기서 투자 기회는 있을 것 같은데 뭐 신나게 오를 주식 시장은 아닐 것 같다 전반적으로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죠? 네, 저희가 드린 자료 마지막에 아까 베스킨라빈스 31 얘기하셨는데, 네. 네, 저희는 28개 종목 그래도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있으니까 한번 개별적으로 투자하실 때는 참고해 주시고 그런 테마 중심으로 투자하시면 좀 어떻게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료에. 소비재 30개를 담았다고요? 아, 소비재는 아니고요. 아, 이제 중국 테마, 시장에서 중국 시장에서 투자할 만한 테마들. 시험을 잘 나오는 종목들. 네네. 따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래에셋 증권의 한정숙 선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